일본 전국시대에는 전쟁이 빈번해서 남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자들은 항상 남자와 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며 옷도 그에 걸맞게 착용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기모노는 혼자 입고 벗기가 힘들며 옷을 입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벨트 같은 걸 풀면 옷이 한 번에 확 벗겨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흔히 기모노 속에 속옷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전에 일본 여성 복식에는 속치마 형태의 팬티가 있습니다. 완전히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일본의 성생활이 문란하단 말은 곤란합니다. 단지 문화의 상대적 차이일 뿐이네요. 기모노를 펼치면 바로 이불이 되고 이 잠자리를 위해 일본 여자들은 뒤에 베개를 메고 다녔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베개란 실제로는 오기의 매듭에 불과합니다. 기모노라는 옷 자체가 이불로 덮을 만큼 큰 옷도 아니며 베개라고 부르는 오기는 끈입니다. 1932년 도쿄 니혼바시의 시라키야 백화점에서 오전 9시 15분경에 화재가 발생한 날, 이 시대는 아직 여성들은 일본식 복장이 일반적인 시대로 당시 여성들은 기모노 안에 속옷을 입지 않았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부끄러워해 추락사한 사람도 있고 여자가 속옷을 입게 된 것은 그로부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속옷을 입지 않은 게 아니라 속치마 형태의 속옷이기 때문에 보일 수도 있다는 것뿐입니다.